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보합장 예상을 하면서 캠시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종섭 전문가는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하나솔루션에 주목하고 있고요. 뜨거운 태양 전문가는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금양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강민 전문가는 상승장을 전망하면서 휴비치에 주목하고 있고 구미영 전문가는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배당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로써 상승이 한 명, 하락이 한 명, 보합이 세 명입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강민 전문가, 뜨거운 태양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강민 전문가님, 어려운 장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전략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전일 그 글로벌 증시는 9월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 즉 PPI가 전년 동년 대비했을 때 상승률이 8.5%에서 8월에 이제 8.7%에 비해서 많이 둔화되었지만 컨센이 이제 8.4%를 상회한다는 점에서 시장의 인플레이션 레벨 다운에 대한 이 기대를 충족 못 시킨 상황에서 이 세부 내용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PPI가 연준의 통화 정책 결정에 반영되는 지표는 뭐 그렇게 아니지만 음식료라든지 에너지 등이 전월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로 기록했던 이런 인플레이션들이 플러스로 모두 이제 전환을 했다는 점에서 아 이게 인플레이션이 쉽지 않겠구나 이런 우려감이 전일 시장에 어느 정도 이제 배경이 좀 깔려 있었고요. 따라서 이제 오늘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 발표에 따라서 미국 증시나 다음 날에 이제 우리 국내 증시까지도 변동성이 좀 확대되지 않을까. 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일 반등을 했었죠. 간밤에 이제 국내 증시 초반에는 가늠해 볼 수 있는 네, 지금 MSCI 한국 지수 ETF가 1.03% 상승했고 MSCI 신흥국 ETF가 0.12% 상승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현재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도 0.2% 정도 소폭 상승 중입니다. 여전히 한국 증시도 조정이 가도되었다는 이런 인식 속에서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지만 오늘 이제 CPI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경계 심리로 인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상승한다거나 오히려 또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동성이 확대가 어느 정도 되겠지만 제한적인 변동성 안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점을 인지를 좀 해주시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미국에서 중국 대리기가 계속 지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는 이제 바이든의 민주당 11월 선거가 이제 중간 선거가 앞두고 있죠. 네, 중국의 압박을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 지지율 측면에서 중국 대리기가 계속되면은 미중 갈등 가운데서도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면서 인해서 미중 갈등이 증시에 인해서 갈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만 네, 어느 정도 지금 국내 증시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이제 국내 반도체에도 우리나라 시장도 중요하다. 네, 장비 수출 통제가 1년 동안 유예되었다 이런 소식이 좀 나오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다는 부분, 네, 이런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80포인트, 2215포인트 정도에서 박스권으로 예상이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61포인트에서 이제 685포인트 정도에서 제한된 움직임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적인 뉴스는 이제 2년 5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되는 신라젠이 시작과 동시에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되는데 일시적인 수급이 쏠릴 수가 있다. 네, 그에 따라서 바이오 업종 전반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수급을 체크하는데 여러분들 증시 포인트를 포인트로 간접 포인트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 내일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뜨거운 태양 전문가님. 자, 어제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리도 일단 0.5% 어제 올렸고 또 미국 시장도 오늘 뭐 소폭 하락했지만은 저도 역시 오늘은 뭐 하락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좀 전에 뭐 말씀드렸던 마찬가지로 한 2180포인트 정도가 지지선이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뭐 말씀하신 분의 종합적인 그 주식 설명이 있었고 저는 뭐 개별적으로 한 종목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 관심주로 금량을 보고 있는데 금량은 어제 시간에 다닐까에 어제 급등을 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 보면은 뭐 고분자 지료에 첨가되는
가공약품, 발포제 및 발포제 유관 제품 제조업체입니다. 뭐 1955년대 설립되었고 올해 6월달 전년도기 대비해가지고 12% 증가했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2, 3% 증가, 당기 순이익은 무려 71% 증가되었습니다. 뭐 수출 비중이 한 70% 상회하며 가격 경쟁력 확보를 해가지고 중국 현지 공장 생산 확대 중에 있고 뭐 좋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오늘 매매 전략으로 아침에 시초가가 갭 상승 나오셨습니다. 지금 점상도 보이고 있는데 뭐 점상해야 가겠나마는 일단 제가 봐서는 뭐 15,000원에서 뭐 어제 종가가 14,400원인데 갭 상승 나와서 아침 눌림이 나온다면은 15,000원에서 15,400원 정도에 1차 매수를 한 후에 매수를 해서 급등하면 좋은데 만약에 하락 시에는 14,000원에 추가 매수를 해서 상승 시 1차 장선은 18,000원이고 목표가는 21,000원이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13,6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관심 종목으로 금양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투자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자, 그럼 뜨거운 태양 전문가님. 오늘 장은 어떨 것으로 보세요? 어제 장은 비슷하게 오늘 장 역시도 어제도 뭐 소폭 오르다가 소폭 내리다가 뭐 이러다가 뭐 오후에 늦게 또 상승폭을 조금 높여가지고 강보합 상승폭 높이가 끝났는데 오늘 역시도 아침 일단 시작은 뭐 마이너스를 보이죠. 코스피 같은 게 지금 마이너스 5.8, 코스닥은 마이너스 7.4로 보이는데 아마 좀 더 등락폭이 좀 낮게 등락폭이 낮게 시작되다 마지막에 가서는 하락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네요. 네, 일단 뭐 지금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강민 전문가님. 자, 관심 네. 종목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제 전일 거래량이 많이 동반되었던 이제 휴비츠라는 종목인데요. 휴비츠는 안강학 의료기기 전문 기업으로 동산 안경 전용 제품이 검안기기, 그다음에 렌즈 가공기, 리플렉터, 그리고 이제 안과용 진단기기인 OTC와 OCT와 슬림 램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주로 안경 전용 제품이 검안기 매출이 70%에서 80%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안과용 진단기기는 20% 가까이 됩니다. 휴비츠 경우에는 이제 검안기 경우에 시장 점유율이 국내 1위고 글로벌 3위로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 매출액이 1,100억, 네, 영업이익이 2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주목해야 될 점은 영업이익이 매년 점진적으로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확대가 되고 있냐 이런 부분에서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데 글로벌에 다양한 국가에 수출하고 있고 달러로 결제를 받기 때문에 이런 환차익에 대한 좋은 재무 구조와 2023년에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20% 가까이도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에 휴비츠의 매출 레버리지 효과와 제품 믹스에 대한 개선에 따른 좋은 재무 구조가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 있고요. 또한 밸류 측면에서 또한 지금 시장이 많이 빠진 가운데서 PBR 같은 경우에는 1배 수준이고 PER 같은 경우는 7배 미만으로 저평가인데 시가총액은 지금 1,100억 정도 충분히 저렴한 구간에 지금 메리트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기술적인 부분 또한 이제 장기 이평선 241선 1년 장기 이평선을 지금 돌파를 앞두고 있고 일봉상으로 지금 추세가 전환하는 이런 국면이 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을 보였을 때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본격적으로 공략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매수가는 9,500에서 9,800원 사이, 네, 손절가는 8,900원 잡고요. 목표가는 1,5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검안기기 전문업체 휴비츠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뜨거운 태양 전문가님. 자, 네네. 오늘 관심 종목은 미리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제 분석을 해주신 종목 중에 리뷰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들 TV에 오후 2시에 빅머니에 출연했습니다. 서울에 가서 빅머니 출연해가지고 그날 한 종목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흥아해운이라고 해운주죠. 업다운에서 제가 오늘 업다운에 이 시간에 했는 게 아니고 지난주 금요일 날 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어제 상가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가 되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해운주라고 하는 거를 1961년도 12월달에 설립되어서 작년도
6월 달에 경영 정상화 목적의 유상 증자로 진행해 가지고 잔금 상승이 대주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 종목은 금요일 날 1,450원에 제가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뭐 화요일 날 엊그제도 화요일 날 1,360원 갔다가 어제 상한가를 실현했습니다. 1,835원에 지금 큰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 종목 아침에 지금 66,000주 정도 매도 물량이 나 있지만은 오늘 이 종목이 눌림을 나온다면 눌림 많이나 나올 겁니다. 한 1,780원 지금 현재가입니다. 1,780원 정도가 아침 시작가가 1,780원 온다면은 여기서 1차를 매수해가지고 목표가 2,200원, 2,400원까지 보고 가시고 혹시나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종 2시에 빅문에서 보고 이 종목을 매수를 하신 분이 계신다면은 많은 분 계실 겁니다. 어제 상한가 실현했으니까 오늘도 제가 2차 목표가 3차 목표 제시해 놨죠. 2,200원, 뭐 2,400원 제시를 했는데 그 목표까지 가져가시고 또 지금 이 업다운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진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네. 1,780원 정도 1차 매수를 해서 2,000원, 2,200원, 2,400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흥하해운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